1번 실수 t에 대하여 x-t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얘는 t콤마형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인원입니다. 그리고 직선이 하나 나오죠. 직선이 나오는데 한 놈은 마이너스 4분의 3을 기울기로, 하나는 3분의 4를 기울기로, 결론은 얘들 둘이는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만나고 있고 하여튼 두 직선이 있고 얘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 하는데,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가 개수를 ft라는데 ft가 불연속인 거죠. 개수가 불연속으로 나오는 지점은요, 일반적으로는 뭐야?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당연히 접할 때 기준이 아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예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 둘이 개수가 뭐야? 0이죠. 맞지? 이 원이 쭉쭉쭉쭉 움직이다가 원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한 개가 되겠죠? 또 더 가버리면 개수가 두 개가 될 거고, 쭉 가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한 개가 될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개수 바뀐 게 어떻게 돼? 0, 1, 2, 1, 0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요 접 요렇게 접할 때가 t가 1이었어. 만약에 이게 t가 1이었는데 얘는 1의 우극한이고 얘는 1의 좌극한이고 1일 때 2가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 알지? 여기서부터까지는 요렇게 순간적으로 1 되고 그 사이에서는 계속 2로 나오고 그 다음 다시 1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접하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불연속이 돼요. 개수를 언급한다면. 그래서 요 문제는 많이, 그러니까 위에 거는 문제 유형이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FT가 점의 개수인데 그게 불연속이라면 무조건 뭘로 간다? 접하는 지점부터 잡아야 돼요. 당연히 접하지 않는 지점에서도 불연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로 들어가는데 뭐냐면, 아니다, 조금만 더 크게 위로 그리면, 자, 이게 x축이에요. 대충 뭐 이거를 y축이라고 할까요? 뭐 얘를 y축이라고 해봅시다. y축이라고 하면 일단은 원은 움직이는 원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직선부터 합시다. 얘는요, XL편이 얼마예요? Y0 넣으면 XL편 얼마죠? 3분의 8이죠. 맞죠? 3분의 8이 3보다 조금 안쪽에 있는 놈입니다. 얘는 3분의 8이에요. 그 다음에 YZ편은 어떻게 되냐면 X0 넣으면 2가 나오죠. 맞죠? 그럼 직선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직선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은 뭐냐면 XL편은 2분의 3이고요.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YZ편은 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있고 얘는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당연히 얘는 수직으로 만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원이 있어요. 근데 원이 반지름이 2고 Y좌표가, 중심의 Y좌표가 0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원이요, 만약 여기 있다 치면 여기 2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T가 이게 지금 대충 쌤이 2, 4, 6 뭐 이게 마이너스 7이라 치고 그냥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원이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이거 지울 거예요,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직선이랑 이 원하고 만나는 점이 없죠. 맞죠? 그러면 지금 0이라는 거야. 내가 아까 포인트는 접할 때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가 점점점점 t값이 양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오게 되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한번 접할 겁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처음에 이 직선하고 어딘가에서 접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대충 뭐 요거는 쌤이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대충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해했나요? 요때 요 t값이 있을 거야. 되겠나요? 기준만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얘를 넘어서기 시작한 순간부터 몇 개에서 만나게 돼? 두 개에서 만나게 되겠죠?
내가 곡은 안 그래요. 지금 내가 기준 잡는 거는 접할 때만 잡는 거야. 원. 얘가 이거보다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라도 원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두 개에서 만납니다. 참고로 얘는 이 위에 있는 얘랑 만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얘는 제일 높은 지점이 y값 2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에 둘 다 여기서 2에서 만나버렸잖아. 원을 끌고 이렇게 오더라도 이 직선하고 만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만나야 되지. 이쪽에서는 절대 안 만납니다. 맞죠? 맞나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접할 때가 생겨요. 언제 접할 때가 생길까? 언제 접할 때가 생길까요? 이 원이 점점 와. 언제 접할 때 생겨요? 요 원하고 만날 수, 요 직선하고 만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렇게 해서 또 만날 거야. 그 다음에 이 원이 또 더 오면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접할 거죠. 요 직선하고. 요렇게도 또 접하겠죠. 맞지? 또 쭉 오면 여기서도 이렇게 접하겠죠. 맞죠? 맞나요? 일단 접하는 기준에 T좌표부터 구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T,0이라는 점하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하고 거리를 구할 거고 그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T값을 잡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돼버리면 접하는 거잖아. 맞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따라서 얘 거리 구하면요. 거리 D는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 되고요. T 0 집어넣으면 3T 마이너스 8. 맞죠? 이게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요. 절대값. 따라서 3T 마이너스 8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3T는 얼마 돼야 돼요? 3T는 플러스 10이었다면 18 또는 3T 이꼴 마이너스 10이었으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니까 T값은 얼마 돼? 6 또는 T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얘랑 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T, 0하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 하고 또 거리 구합니다. 거리 구하면 똑같이 5분의 T, 0 집어넣으면 4T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인데 이것도 2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4T 마이너스 6이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고 4T는 넘어가면 플러스였으면 16 마이너스였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됩니까? 그러니까 T값 이꼴 얼마야? 4 또는 T값 이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쌤이 지금 잡아주는 게 4T가 16이면 T가 4고 4? 쌤 계산 잡고 있나? 어디요? 쌤 어디 놓쳤다 어디? 아니 플러스 6입니까? 요거예요? 쏘리. 그러면 요것만 다시 해봅시다. 이게 플러스 10에서 넘어가면 얼마 돼? 4 되죠? 그럼 T 1이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4 되겠네요. 맞죠? 결론적으로 원이 접하는 부분이 4개 있잖아. 지금 이게 1번 직선이라 하면 1번 직선이 얘거든요. 이게 2번 직선이면 이게 2번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번 직선이잖아. 2번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는 점에 접할 때 T값은 1하고 마이너스 4니까 굳이 따진다면 지금 이 값은 지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말 이해했나요? 두 번째 얘하고 만나는 게 T가 1일 때라 했잖아.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2번 직선 얘하고 만날 때 T가 1이라 했거든요. 여기 1이니까 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돼도 여기서 하나 만나죠. 여기서도 요것도 여기서 하나 만났고 접할 때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 다음 요것도 봐줄게요. 두 번째 거 1번 직선하고 만나는 거야. 그럼 T가 6일 때니까 요게 대충 3이고 여기 6 정도 되겠다. 맞지? 6 정도 되면 원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또 만난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하나요?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했죠. 마이너스 3분의 1은 1보다 작은 요 정도 원의 중심이거든요. 요 정도 원의 중심이니까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쌤이. 요 정도 되나?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만나겠네. 얘는 여기서 만났고.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t값에 따라서 원이 4개가 생겨요. 요 지점일 때 얘들이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본다면 t가 원을 움직여요. 원을 밀어서 움직이는데 쭉 움직이다 보면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4에서 뭐가 돼? 접해버렸죠? 2번 직선하고. 그 다음에 쭉 밀다 보면 t가 1번 직선하고 만날 때 그때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3분의 2였죠.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1번 직선하고 다시 다 접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를 쭉 더 밀면요. t가 언제일 때? 1일 때 2번 직선하고 다시 접하고요. 또 쭉 밀다 보면 t가 6일 때 1번 직선하고 접해요. 맞나? 접한 지역에서는 무조건 뭐가 돼요? 불연속입니다. 맞나요? 생각해봐. 봐봐. t가 마이너스 4일 때 개수 몇 개야? 한 개지.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개수 0개지. t가 마이너스 4보다 클 때 바로 조금 극한으로 개념한다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두 개에서 만나버리거든요. 얘가 여기서 조금만 더 와도 두 개에서 만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의 개수라고 물으면 최소한 몇 개야? 네 개야. 됐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문제가 이제 레벨 3가 된 이유는 여기에 추가가 하나 더 있어요. 생각을 해봐. 얘가 그냥 2라는 게 아니에요. 봐봐. 이 초록색이 쭉 오다가요. 초록색이 쭉 오다가 t가 0이 될 때 봐봐. t가 0이 돼버리면요. 얘가 1이 요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교점이 3개가 돼요. 요 점에서 두 직선과 둘 다 접하는 건 아니고 두 직선이 교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렇게 지나가 버리거든. 내 말 이해하나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수직이 돼 있는데 원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3개를 지나가게 된다고.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t가 0일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는데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이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궤도를 쭉쭉 했을 때 접할 때 또는 개수가 바뀌는 지점을 잡아주는 거잖아. 목적이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일반적으로 접할 때이기 때문에 접할 때를 기준으로 잡아줬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t가 0일 때 그러니까 0,2를 지날 때야. 원이 이때는 요 두 직선의 교점을 같이 지나버리니까 개수가 어떻게 돼? 세 개가 돼버리죠. 그러면 내가 이제 식 바꿀게요. 아, 이걸로 통해서 아는 게요. FT라는 그래프는요. FT라는 놈은요. 쪼개집니다. 보세요. T가, 쌤이 여기 범위부터 적을게요.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요. 개수가 0개예요. 맞나요? 근데 t가 마이너스 4일 때는요. 개수가 1개예요. 맞나요? 그 다음 얘가요. t가 마이너스 4하고 여기 초록색이 먼저죠.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t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초록색 이거 몇 개에서 만날까 지금? 초록색 그래프 봐봐. 얘 몇 개에서 만날까요?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여기서 하나 만났지. 그리고 여기도 하나 만나죠. 여기도 하나 만나죠. 맞나? 그러면 요거보다 약간 왼쪽에 있어. 지금 이 원 아니에요? 이 주황색 원과 이 초록색 원 사이에 너가 원을 이렇게 그었다 생각하면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잖아. 맞지?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야. t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자, 초록색 원입니다. 요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니까 몇 개에서 만나? 세 개에서 만나죠. t가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그 다음이 0이죠. 0 사이일 때 그러니까 이 초록색과 보라색 사이에 원이 있다 생각하면 다시 몇 개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겠죠. 맞나요? 다시 t가 0일 때는요. 몇 개에서 만나요? 보라색
세계에서 만나겠죠. T가 0하고 어디 사이일 때? 이제 요 다음 원이 요거죠. 1 사이일 때. 원의 중심이 1,0하고 0,0 사이일 때. 1 사이일 때. 그러니까 요 보라색과 주황색 사이에 원이 지나갈 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때는 몇 개 만나요?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만나겠죠. 네 개 만납니다. T가 언제일 때? 1일 때는요. T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주황색. 세 개 만나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T가 1하고 6 사이일 때는요. 1하고 6 사이니까 주황색하고 초록색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껐다 하면 두 개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T가 6일 때는요. 한 개에서 만나고 T가 6보다 클 때는요. 안 만나요. 말뜻 이해했나요? 그래서 예, 그래프까지 그려보면 일단 답은 나왔어요. 예, 답은 다섯 개입니다. 답은 나왔는데 내가 이것만 지울게요. 요거는 우리 아까 그 T값 찾는 식이었으니까 접하는 거 잡는.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고 포인트만 잡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6이죠. 맞지? 그럼 얘 정리해라. 그럼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쭉 오다가요. 마이너스 4일 때는 1이 됐다가요. 여기 1이겠죠? 여기가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인 2로 갔다가요. 여기가 2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3 갔다가요. t가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0 사이일 때 다시 2 갔다가. 맞죠? t가 0일 때 다시 3 갔다가. t가 1일 때 3 됐다가. t가 0하고 1일 때 4 됐다가. t가 1부터 6까지일 때는 1로 나왔다가. T가 6일 때, 아, 아닌데, 아닌데, 쌤 잘못 잡았다. 쌤 어디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어차피 답은 정리됐는데, T가 6일 때 1 나왔다가, 그 다음 6이 6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나요? 흐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끊기는 지점이,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그래서 다섯 개가 된다는 거야. 정리되겠어요? 자, 그래프 잘못 그렸죠? 요 부분, 요겁니다, 요거. 쌤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 원이니까 초록색하고 주황색 사이라서 여기서 한 점 만나면 원이 조금 더 커다면 여기서 두 개에서 만나게 돼요.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라서 이거 네 개 되거든요. 쌤이 지금 잘못 적었어요. 요 부분 바꿀게요. 그러면 얘가 요게 빠지고 여기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것도 없겠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 조건 가지고 찾아봅시다. 가 조건 가지고. 2-fe, 3-fe잖아. 맞지? 맞나? 만약에요. f, 분모 봐봐. 상가해봐. 이 집어넣는 값이 fe랑 같으면 3 집어넣은 값이 FE랑 같을 수가 없죠. 쌤 말 잘 하세요. 우리 극한 쓸 때 첫 번째가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게 문제였던 거잖아. 그래서 내가 분모가 0이라면 이라고 가정한 거야. X를 2를 집어넣으면 2-FE인데 2-FE가 만약에 0에 가까워진다면 3-FE는 절대 0에 가까워지지 않겠죠. 정의역 하나에 따라서 y값이 두 개 나오면 걔는 함수라 칭하지 않아요. 맞죠? fe값이 2였다면 여기도 2가 돼야 돼요. 그럼 0분의 1이 돼버리잖아. 맞지? 0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4라는 극한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쌤, fe가 만약에 3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fe가 3이면 2-3이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이겠지만 분자는 0이 돼버리죠. 1을 돼버리면 그냥 뭐 나와요? 0으로 나와야죠. 분자가 0이면 다 0이니까. 결론적으로 자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F2라는 놈은요 2도 아니고요 F2라는 놈은 3도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됐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 fx는 x가 2에서 뭐하다?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연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 내가 분명히 얘가 0은 아닐 거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판단하기로는 맞지? 얘가 0은 아니니까 이거분에 이거 약분 계산하고 다 계산하고 약분하니까 4가 나온 거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x가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함수값으로 계산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계산할게요. 나 조건을 따지니까 이거야. 2-FE랑 2-FE 분해 3-FE 계산했더니 4가 나왔다는 거죠. 둘 다 0은 아니니까요. 분모 문제 둘 다 0은 아니니까. 그러면 양변에 4 이 곱해버리면 얘들들이 곱하면 얘 나오니까 3-FE 이꼴 얼마 돼? 4에 2-FE가 되고요. 얘 정리하면 3-FE는 8-4FE가 되고요. 요 이항하면 3FE가 되고 요거 이항하면 5가 되고 아 결론적으로 FE 이꼴 얼마다 이거? 3분의 5다 이렇게 돼버려요. 문제에서 FE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3분의 5가 됩니다. 됐나요? 애초에 가 조건에서 내가 아는 게 뭐였어? FE는 2가 아니어야 되고 3도 아니어야 되고 이 조건이었고 나 조건에서 아 X가 2가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으로도 가정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리미트 fx가 x가 2로 가까워질 때가 아니고 그냥 fe라고 적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 떼버리고 그냥 x 다시 다 2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었더니 어차피 둘 다 0 아니니까 그냥 방정식 풀듯이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fe 값은 얼마다? 3분의 5가 답입니다. 2번입니다. 3번.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이 fx가 있는데 이 fx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 fx와 f-x 그래프의 합과 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gx와 hx. 그리고 문제 보면 gx의 그래프가 0에서 연속이냐 그리고 hx의 그래프가 뭐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냐 그리고 GX의 그래프와 HX의 그래프를 약간 변형했지만 이 그래프가 곱으로 나왔을 때 뭐가 되냐?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있냐? 어떻게 되냐? 뭐 묻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GX와 HX 요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그래프 이용하려고 하면 일단 F-X식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서 F-X식을 정리하는데 자 F-X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F-X가 어려운 게 아니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집어넣으면 돼요. 맞지?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걸 여기 한번 적어놓고 할게요. X 플러스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마이너스 X 되고 얘는 X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x,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2예요. 자, 그러면 요거 범위 바꿉시다. 요거 범위 바꾸면 어떻게, 요거부터 하자. 요거 범위 바꾸면 x 되고, 요거 마이너스 2 되고, 요거 1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그리고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등호도 성립하고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x가 바꾸면 이거 0되고 이거 1되고 1에 등호가 붙었겠죠? 1되고 얘가 0되고요. 그리고 얘는 x-1이고 그 다음에 x는 요거 바꾸면 1에서 그리고 2에서 등호는 이쪽에 붙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일단 f-x의 식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f-x의 식하고 fx를 가지고 gx의 식을 또 구해야 되죠. 맞지? 그럼 gx 한번 구해볼게요. gx는 어떻게 되냐면 gx는요 쌤이 요거를 그래프로 바로 그리면은
좋겠지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지우더라도 일단 적어줄게요. GX는요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한다는 거죠.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2X는 X, 그 다음에 2분의 3 되죠. 선생님 범위는 안 할게요. 범위는 똑같은 거니까 범위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두 개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뭐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인가? 맞죠? 자, 이렇게 되고 HX 요거는 범위 사이 값입니다. 특정 값은 그러니까 함수 값은요 쌤 여기 나중에 요거 값 요거 값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HX는요 HX는 두 개 뺀 다음에 2로 나눈 거야. 그럼 얘에서 애 빼면 1이니까 이거 2분의 1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애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또 빼면요 1이니까 2분의 1 되고 또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GX와 HX가 다 나와버렸죠. 그리고 HX는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상수함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GX의 그래프는요. 자, GX 그래프 그립니다. GX는요. 여기가 선생님이 조금만 더 크게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는 x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쌤 여기에 주황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되니까요. 요렇게 됩니다. 맞죠?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또 2분의 1 되네요. 요렇게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함수값은 정리해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2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나오죠?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 나오나요? 맞지? 2 집어넣어도 얘 나오고 1 집어넣어도 얘 나와요. 됐나요? 요거 2분의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약간 다른 게 여기에서 0이 뭐냐면 여기 등호가 있는 게 0이니까 이거 0이죠. 여기도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것도 0이에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요. 얘는 어떻게 돼? 실제로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중간에 0이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맞죠? 범위로 X가 0일 때. 0이 아닐 때죠. 애들이는. 일단 얘는 요 부분의 색칠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함수값은 함수값대로 다 집어넣어서 더하면 됩니다. 집어넣은 거고 요거에 대한 놈들은 선생님 뭐였어? 구간에 대한 값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뭐 1,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HX는 어떻게 되냐면 자, HX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여기가 2인데, 얘는, 볼게요. HX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2분의 1로 나온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함수 값은 좀 이따가 할게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또 0부터 1까지는 2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함수값 정리합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0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 되죠. 맞지? 그리고 두 개 빼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로 나누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고 함수값 정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되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집어넣으면 0되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되죠. 맞지? 0 빼기 0이니까 예, 0 여기네요. 잠깐 쌤 이거 잘못했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0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1이니까 2분의 1 맞죠? 아 빼기니까 빼기다 빼기 쏘리
여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 요거네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요. 여기 1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1 빼기 0 하면 1, 2로 나누면 2분의 1.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네요. 자, 이게 hx와 gx의 그래프입니다. gx, hx. 자, 그래프 다 그렸어요. 그래프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 보면 되죠. gx는 x가 0에서 연속이냐. gx 그래프는요, x가 0에서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함수값은 0이니까요. 얘는 불연속인 그래프죠. 니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a값은 모든 실수에 대하여 hx 그래프에서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단 말이야.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말이 뭔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우극한 이쪽이죠. 그리고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요거죠.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 찾으라는 거지. 맞죠? 이게 우극한이 아니고 좌극한이죠. 쌤 말을 잘못했죠.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요런 모양이 돼야 돼요. 맞죠? 요렇게 동그라미하고 선이 가야 돼.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우극한 맞죠? 요거 우극한도 맞고 함수값도 같은 값이죠. 그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맞죠? 다시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는 말은 색칠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맞지? 요 지점이 되면 되는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는 자동 연속이니까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2 지점도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고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볼게요. 디귿을 조금 헷갈려 할 수는 있겠지만 디귿은 뭐냐면 gx 플러스 k잖아. gx 플러스 k인데 gx의 그래프의 y축 평행 이동값이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두 개 꼽혔는 게 언제 불연속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 자 한번 봅시다. 요 내용을 좀 봅시다. 연속이랑 곱하면요 당연히 연속돼요. 특정 지점에서 연속 그래프와 연속 그래프 곱하면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불연속이랑 곱했을 때랑 불연속이랑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케이스인데,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요 조건이 필요하죠. 요때 요 연속에 있는 함수값이 맞죠? 연속에 있는 함수값이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몰라도 뭐 자극한과 우극한의 함수값이 다 다르다 쳐도 얘랑 곱해버리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럼 이거 0 돼버리면 세 개 다 곱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불연속이랑 곱했을 때는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얘 자극한이랑 얘 자극한 곱한 값, 우극한 곱한 값, 함수값 곱한 값 계산 다 해보고 그게 같으면 연속이고 아니면 불연속이죠.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언급하는 gx 플러스 k라고 나왔어요. gx 플러스 k라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k가 양수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두 그래프 gx랑 hx는 두 그래프가 둘 다 특정 정수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연속인 그래프예요. 맞죠? 근데 g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도 연속이야. hx는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0에서만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일단 얘가 들어올래 갈 건데 연속이면서 불연속인 케이스로 내가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가 들어올라갑니다. 이렇게 들어올리면 0 되는 놈이 목적이죠. 우리는 정수 부분이 0 되는 놈이, 그러니까 요 지점이 0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내려가면 좋겠지만 일단 올릴게요. 지금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걸 올려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당연히 얘는 1이에요. 2분의 1만큼 들어올려야 되겠니까. 맞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올 거고 여기 비어져 있을 거고 함수값 여기 색칠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K가 2분의 1이라면 당연히 2분의 1밖에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가봤자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요. 내가 했죠. 0 되는 놈이 목적이니까. 아까 쌤 여기 지었지만. 그래서 얘가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뭐가 되냐면 봐봐. 여기는 연속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는
1로 가는 연속값입니다. 맞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요, 자극한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극한이, 아니, 미안, 자극한이 2분의 1이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함수값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는 싹 다 1이거든요. 자극한도 1이고, 함수값도 1이고, 우극한도 1이기 때문에,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극한은 2분의 1, 우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불연속이 됩니다. 곱하면. 맞죠? 다시 K가 2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1에서는 어떻게 될까? 1에서도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둘 다 1인데 얘는 자극한이 2분의 1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함수값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한과 자극한 곱하면 2분의 1, 함수값과 함수값도 2분의 1이지만 우극한과 우극한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도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0에서는요? 맞죠? 일단은 두 개가 돼야 돼요. 두 개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K는 2분의 1입니다. 일단은 답이 틀렸는 건데 일단 계속 해봅시다. 0에서는요. 자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고 함수값은 2분의 1이거든요. 얘는요. 자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함수값 0이고 우극한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0. 함수값 2분의 1하고 0 곱하면 0. 우극한 0하고 2분의 1 곱하면 0. 그러니까 얘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불연속 불연속 케이스인데 불연속 불연속 케이스에서 계산해보니까 전부 다 0으로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K가 2분의 1일 때는요. 0에서는 뭐가 되고 0에서는 연속이 되고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요식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뭐가 돼버려? 불연속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답은 안 돼요. 답은 안 되는데 이 만족하려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걸로 잡아야 돼요. 근데 봐봐. 만약에 시험 문제 변형 나온다. 그러면 봐봐. 한 개가 되는 지점을 잡아주려면요. 굳이 따져서 이 양수 K라는 걸 지우고 그냥 K값으로 내가 지원해볼게요. 그럼 뭔 말이냐? 내가 했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의 값이 0이 되면 돼요. 0.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요. 밑으로 2분의 1만큼 옮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로 보세요. 이 그래프로. 그럼 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가죠. 그럼 여기는 색칠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다면 이 보라색하고 얘하고 비교해보자. 봐봐. 마이너스 1에서는요. 얘가 함수값, 극한값 전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차피 여기 0하고 곱해봤자 다 0이기 때문에 만약에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죠. 1에서는 어떻게 될까? 1에서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가 연속과 불연속에서는 연속이 0이면 무조건 0이 된다 했잖아. 그래서 얘도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0이니까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도 어차피 0 돼요. 곱하면. 그러면 마지막 0에서는 어떻게 돼요? 0에서는 자 이건 적어볼게요. 자극한이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극한끼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되죠. 함수값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하고 곱하면 0이죠. 맞지? 따라와서 이미 답이 틀려요. 같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밑으로 2분의 1만큼 내려왔을 때는요.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연속이지만 0에서는 불연속입니다. 이해되겠나요? 얘가 위로 2분의 1만큼 올라갔을 때는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불연속이고 0에서는 연속이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초록색일 때 얘랑 요 HX랑 비교했을 때 요 식으로 정리했으면 불연속이 두 개가 나오고요. 보라색으로 비교했을 때는 불연속이 한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변형 문제로 언급이 됐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양수가 아니고 그냥 이걸 만족하는 K값이 얼마냐? 그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요 한 개가 되도록 하려면. 이해되겠나요? 문제 내용이 약간 이제 조금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 이런 문제류가 나쁘진 않죠. 맞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면 됩니다. 요거는 범위 잘 쪼개고 그래프 잡고 뭐 그 다음에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겠죠.